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6월,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지나가면 싱그러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. 어느 시인은 감자꽃이 피는 6월이라 했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수국이 피는 계절이라 6월을 좋아한다. 여행자에게 6월은 평온한 휴식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. 특히 내 고향 고성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조용한 분위기가 조화로운 곳으로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. 하염없이 그 꽃이 이게 맞다니까. 친정에 간 김에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고성 그레이스 정원에 다녀왔다. 백암산과 향로봉 뒤쪽에 숨겨놓은 이 비밀의 화원은 6월이 되면 16만 평에 30만 주가 넘는 수국이 피어 SNS를 타고 전국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이다. 위치는 참고하세요. 수국 외에 가장 아름다운 스팟 두 곳을 꼽자면 메타세콰이어라고 돌계단을 꼽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과 에메랄드 골드의 아름다운 나무들. 여기 교회가 유명하더라고요. 숲속 도서가 철회해야 되는데.
하염없이 걷고 싶은 날에 하염없이 걷고 싶은 날에